1900년대 초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시대, 그 아비규환 속에서 유일한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. 뭐냐? 59초 이야기 시작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걸리면 그냥 죽거나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전염성도 강해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병을 못 고치고 돌아가셨죠. 그렇게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이 바이러스에게 당하고만 있던 중에 조너스 소코라는 박사는 2만 명이 넘는 의료 관계자와 7년이라는 긴 연구 끝에 드디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. 이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을리만 남은 기적의 일꾼 소코 박사는 갑자기 돌연 이 백신의 제조법을 전 세계에 무료로 뿌려버리는데요. 이게 거의 8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상 수익을 포기한 거였죠. 차라리 8조를 기부했으면 연말정산 혜택이 얼마야? 대체 왜 그랬냐고 황당해하며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소코 박사는 간단한 농담과 함께 그냥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. 뭐 대단하다고 해서 다 특허가 있어야 되나요? 그럼 태양도 당연히 특허가 있어야겠네요. 하하하. 이렇게 말이죠. 다음에도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구독, 그럼